바나나 유튜브.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. 네, 자 일단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? 살짝 밤 페인처럼 지냈는데. 밤양갱 페인이요? 아 개소리예요 씨. 그래도 어쨌든 그때 이후로 양갱이와 본인에 대해서 이제 물어본 사람들이 좀 있었을 텐데. 아 근데 그거를 진짜 믿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해가지고 진짜 답답하다는 생각을 했지.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믿고 있는 컨텐츠인지 진짜인지 모르잖아요. 컨텐츠죠. 뭘 진짜인지 몰라요 씨발. 오늘은 그래가지고 컨텐츠를 또 진행을 할 건데, 제가 저번에 컨텐츠를 한번 하고 느낀 좀 단점이 있었습니다. 당신이 반응을 거절하고 세게 하고 이러면 안 돼. 당신에게 주어진 8월은 어버이 날이야. 네. 그래서 오늘은 당신이 참지 못하고 반응을 하거나 답답한 소리를 하는 순간 여기 가차를 한번 할 겁니다. 답답한 소리의 기준이 뭐죠? 당신이 양갱이에 대한 마음을 못 찾는 거랑 비슷해요. 뭐 양갱이를 보고 키스를 못 찾는다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. 저희가 방송 뒷 얘기 때 그렇게 역겹게까지 몰아가지고 그냥 받아야 돼? 이제 여기서 뽑는 거야. 아아 그러면은 저희가 네. 이제 컨텐츠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기에 앞서서 네. 약속을 한 거예요. 자 근데 뭐가 남는 거죠?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주인공들을 또 불러봐야 됩니다. 오늘 컨텐츠가 조금 웅장해요. 섭외를 빡세게 해놨습니다. 3자 대변을 준비했고요. 우리 민수씨가 예상하지 못했겠지만 당신의 전 연인 중 한 명을 또 데리고 왔습니다. 미도 왔잖아. 뿐 아니라 제가 한 명을 더 데리고 왔습니다. 진짜 전... 예. 당신 입장에서는 기억 안 남는 배라 한 스푼일 수는 있지만은 방송적으로 엮인 사람이 없는데? 그 김은별 오지? 아니요 꼭 방송이 아니라도 당신의 역사를 놓고 봤을 때 제가 이제 좀 나 그러면 방송 못해. 찾아. 그럼 오늘의 배라 큰 스푼 두 명의 여성분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현 여친부터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. 양갱이 불러주세요. 야 방영갱! 양갱아라고 불러주세요. 양갱아! 꺼져! 안녕하세요 여러분. 뭔가 여자는 사랑을 받으면 이뻐진다는 얘기가 있는데 못 받나 봐요 요새? 그러니까 짝사랑도 사랑이라고 요즘 미모가 물러났던 얘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. 근데 이제 그거예요. 사랑을 받아서 예뻐진 게 아니고 스토킹, 집착을 받아서 사람이 살이 빠진 거예요. 힘들어서. 전 진짜 요 며칠 너무 힘들었거든요. 어떤 음흉한 놈이 진짜 앞 본 척하면서 옆 보면서 그러니까 막 훔쳐보고 그랬을 테니까 계속 가자미 눈빛으로 보고. 아 밤다방 가기 싫었는데 오라고 지랄 벽을 돌아서 가져도 진짜 억울하시면은 급하진 않으면 되는 거예요. 양갱아! 한 번에 끝내면 끝내줄 거죠 빨리? 아, 그럼요. 아, 회사한테도 보여줄 수 있을 테니까 네. 그대로 읽으세요. 양갱아! 민수 똥마령아! 진짜 초딩이냐고 나 씨발. 그동안 민수가 너무 찝쩍거리거나 그러진 않았는지 좀 걱정이 돼요. 아니 진짜 더러운 게 뭔지 아세요? 더러운 거요? 내가 더러워? 시청자들에게 요청해가지고 자꾸 저의 안부를 묻고 장기 요방했는데 아니 오늘은 좀 걱정이 되는 것도 하나 있어요. 전 애인과 현재 뭔가 썸이든 뭐든 좀 불편한 관계가 될 수 있는 여성분이 또 들어오실 텐데 오늘 괜찮으실지. 근데 밖에서 상의했어요. 제가 가져갈 거잖아. 아니 제가 가 영상 자 다음은 미도를 불러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미도! 전마누라! 아 그 거의 따지고 보면 사실상 그 크미네 행사 때 이후로는 또 오랜만에 보는 거라서 내 자기야 자기. 그럼 너 자기 따로 있잖아. 양익 씨와 또 친하다니까. 그렇죠. 네, 저는 이쯤 돼서 한번 또 여쭤보고 싶어요. 그때 우결이 연장이 됐을 수도 있었어요. 충분히. 네. 그때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? 끝낸 이유가 있다니까요. 진짜로 뭐 그 후에 진짜 리얼 썸을 탄다든지. 그러니까 그런 비슷한 뉘앙스의 얘기라도 한다든지. 아, 근데 그럴 수가 없었던 게 이미 우결하면서 거의 친구 먹어가지고. 진짜요? 친구부터 시작하는 거죠. 그래서 양갱이랑 친구부터 시작하고 있는 건가요?
가족끼리 엮는 거 있잖아. 그거를 하려면 혹시 새 멤버를 뽑아줄 수 있니? 그러면 내가 그분한테 진짜 해볼게. 양갱이도 나랑 새 멤버야. 양갱이가 무슨 새 멤버야. 내가 돈 이렇게 들어왔네. 딱딱 다 들어맞네. 3기 멤버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, 3기 멤버는 네. 뭐 없습니다. 아, 들어올래 3기? 아니요. 어, 오케이. 그럼 담양이 영입할 건가요? 맞죠? 아, 그럼, 아 방금 했던 말 취소할게요. 아, 그래요 그만하세요. 우리 민수님 팬덤 팀 양갱이에요! 무슨 담양이야? 무슨 미도야? 그의 마음과 눈에는 밤양갱과 그녀의 월화영가 밖에 없는. 지라라고 앉아있네 이 새끼야. 자, 아니 지라 아니 그런 식으로 하지 말라. 아니 설명을 좀 해달라고. 이게 진짜 팬카페 요새 진짜 난리 났다니까. 별풍선 열. 네, 아 일단 두 분 인사 좀 나눠주세요. 일단. 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네 가져가시고 하셨죠? 아니요 뭔 소리예요? 이게 바로 여자들의 네. 기싸움? 저기 죄송한데 그 그쪽 거 아니에요? 아 저는 좀 어려서 언니랑 아, 나이 차이가 좀. 이 새끼들이 오빠 두고 저는... 물건이야. 근데 약간 언니가 올드카 감성 좋아하신다고. 올드카? 죄송한데. 두 분 친하시잖아요. 네 친하죠. 아니 어쩌다가 이렇게 서로 틀어져 버렸는지 한 남자 때문에. 그러니까 저는 그거예요. 미도랑은 틀어지지 않아요. 왜냐면 미도가 가져갈 거기 때문에. 아, 저는 진. 이거 빨리 읽으세요. 뭐지? 어느 정도 봐줘. 근데 아 진짜 건성으로 한다면은 리핏. 귀 없는 양갱이 웅. 리핏. 귀여운 양갱이 웅. 저 양갱아 너 서울 갈 수 있겠냐? 널 받아가지고. 그래 나 안 보내줄 거야? 어. 돌아와. 야 너 오늘 잘한다. 일단은 분위기를 조금 리프레시하기 위해서 대화를 마저 하기 전에. 오랜만에 모인 또 당신의 여인들과 한 명밖에 없는데 내 여인은 잠깐의 아이컨택 시간 한 번씩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양갱이부터 3초 가도록 하겠습니다. 하나 둘 셋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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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맞는 취향은 아니야 근데 진짜로. 믿어야 민수 추왕 어쩌라는 거야. 자 네. 미안합니다. 시작. 1, 2, 3, 자, 자리에 앉아주세요. 네. 죄송한데 네. 이분 약간 여기랑 눈빛이 다른데요? 다시 한번 미도를 한번 바라봐주세요. 하나 둘 셋. 근데 아니 잠깐만 당신의 신체에서 특기를 살려가지고 정면을 본 척하면서 지금 양기 먹고 있었죠? 그러니까 잠시만요. 아니 정면을 본 척하면서 보고 있길래 좀 놀랐네요. 아니 우리 확실히 양갱이가 저번에 비해서 또 옷도 조금 신경 써서 입고 왔는지. 어, 뭐 입어? 아 몰랐어. 뭐 입어? 관심이 없어. 여기만 보느라? 거기를 이 새끼가 오빠를 사회적으로 매장시켜라. 드립을 좀 막으세요. 정말 답답하면은 저쪽 가서 벽에다 소리를 지르고 오세요. 아! 아 좀 낫네요.